네, 오늘 헤드라인 픽은 삼성 LG의 최대 매출 소식입니다. 뭐 앞서 삼성전자가 발표했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상은 장 마감 후에 나오지 않겠는데 좀 전에 나왔습니다. 양사 모두 최대 매출인데요. 자, 이런 소식과는 달리 주가는 오늘 시장 전반에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뭐 LG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순간 상승전환 되는 부분들 지금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약간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동반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장도 일단은 안 좋은 모습이고요. 뭐 그래도 저는 어찌 되었든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뭐 LG전자 모두 1분기가 어떻게 보면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새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지만 유럽하고 북미 이런 데는 이제 가을이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네. 그 여름, 그간 그 7월 달, 6월 달, 8월 달이 가장 그 IT 성수기예요. 그때 이제 뭐 제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1분기는 보통 이제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이 좋았다. 뭐 가전이든 뭐 이런 부분들, 또 스마트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매출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역대급으로, 뭐그 영업이익은 뭐 13조 중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14조 원대, 매출도 역시 77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든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하락할 것도 덜 하락하고 오히려 뭐 상승할 것도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씩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IT 하드웨어, IT 쪽입니다. IT 뭐 하드웨어 쪽인가,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모두 가이던스가 좋게 평가가 되고 더 좋아지게끔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이 항상 좀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금융,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종목 선별 작업을 좀 미리 해놓으시면 4월 중순, 4월 말부터 이제 본격 실적 발표를 할때 조금 좋은 결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글쎄요. 그 삼성전자가 뭐 앞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렇죠. 실적 중요하죠. 실적 중요한데 뭐이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시장이 상승할 때더 상승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실적. 그렇기에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답보 상태여 가지고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빅머니 리뷰에서도 전문가분과 삼성전자 얘기를 또뭐안할 수가 없어서 나눴는데, 그분께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메모리 쪽 반도체 그 가격 인상분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면서 뭐이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체크할 게또 비메모리 부분과 파운드리 쪽 이쪽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확장성을 키워갈 것인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실적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 못 가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가전, 뭐그 반도체, 그 외적인 부분들 너무 많이 하니까 좋은 건 알겠지만 그 뭐랄까 임팩트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비테크 종목군들 보시면, 물론 최근에 좀 올해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그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보시면 딱 주력 제품 한두 개만 하거든요. 애플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주력 제품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은 주력 제품 뭐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 주력 사업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좀덜 하락하고 오를 땐또더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딜레마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리고 또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기가 편한 부분들도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주총 때또 이제 AI라는 로봇 관련 네.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또 관련주들이 뜨기도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한 아직은 뭔가 이렇게 주가에서는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뭐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전자의 매출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막 M&A라든지 투자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이게 과연이 아니라 언제 핵심 사업화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논란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 보시나요? 뭐 항상 지금의 삼성전자 가격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네. 뭐 빠지면 빠질수록 모아야 되는 가격대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얼마나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과 현실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뭐 언제든지 이거는 갖고 계시면 네. 뭐 10년을 갖고 계실지 한 달을 갖고 계실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수익 날 가능성이 높지만 참 그것을 시간과의 싸움을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저와 이제 빅머니 2부 함께 하신 전문가님들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제가 1부에서 만난 분들 얘기를 2부에서 좀 필터링을 하는 편이라서. 하지만 시각 차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게 아니기 때문에요.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 자, 그러면 관련 테마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좀, 뭐, 당연히 뭐 IT나 뭐 반도체 쪽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오늘 모든 게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번 분기나든지 다음 분기, 그 이상의 분기를 예상을 한다라면 조선주들 계속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전에도 조선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리오프닝 대표적으로 소비주들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소비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닝 시즌 혹은 올해를 바라보신다면 조정 시에 적극 매수해야 될 곳은 조선주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분들 그리고 IT 하드웨어 뭐 부품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중소형주 IT 관련된 종목분들은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힘들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꼭 IT 쪽 아니어도 조선 관련한 섹터에 관심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어쨌든 헤드라인은 IT 지금 대표 두 기업 뭐 비수기 공시를 깼다고 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IT 부품주를 또 봐야 되겠지 않겠나 그렇죠? 싶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오늘 결국에는 IT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IT 섹터예요. 그리고 IT 섹터가 공급망 이슈의 가장 지금 핵심 그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IT 쪽이기 때문에 결국 IT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 관련된 뭐 부품 섹터를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중복된 얘기지만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나왔고 SK하이닉스, LG전자도 좋은 실적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게 메모리 업황인데 네. 메모리 업황 사이클이 예전과 다르게 좋을 때가 더 길고 안 좋을 때는 짧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우상향 기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 자체가 난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7나노네, 뭐 10나노네, 뭐 그 나노의 그 기준 자체가 네. 엄청나게 1나노 높이는 거가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관련해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련된 부품사들 주목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뭐 부품사들을 보시면 그냥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반도체만 사업을 펼쳤던 기업들인데 요즘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검사 장비를 하던 업체가 배터리
검사 장비 쪽 납품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그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뭐 디스플레이 제품 관련된 걸 공급을 하고 이 기술력이 이제 새로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영역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접근해 보신다라면 어찌되었든 뭐 그 인텔 같은 경우 최근에 EU 유럽 쪽에다가 뭐 100조 원 이상 투자 발표를 했고요. 네.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 계속 할 거고 우리나라 삼성 뭐 SK, LG 모두 다 투자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떤 낙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쪽 섹터들도 보면 대표주가 조금 주가 좀 상시통치 않다 싶으면 부품주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 네. 저 IT도 대표 쪽보다는 부품주로 보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또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예전에는 수요자 중심이었어요. 나 이거 얼마에 살 테니까 얼마에 파세요라는 네.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뭐 이거 얼마에 팔겠습니다. 사시려면 사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네. 뭐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수입차 같은 게 예전 같은 거 보면 할인율이 엄청 높은데 지금 할인 없이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얘기는 공급자 중심으로 간다라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완성 업체가 아니라 그 부품사들이 또 공급자 우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네, 거죠. 네. 빨리 부품을 받아야지 공급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 관련된 업체들이 더 많은 주가 상승률 혹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진짜 우리나라 산업의 여러 섹터들이 보면 이 뭐 일명 갑을이라고 했던 네. 그 관계들이 많이 지금 바뀌는 분위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그 가장 주목하시는 네, 종목이라든지 네. 몇몇 주요 종목들도 네, 좀 짚어주시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쪽 흐름을 좀 보시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약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가 그 DDR5로 좀 전환이 되고 지금 나오는 12세대 인텔 칩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다 이제 DDR5 그 D램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한다라면 관련돼서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PSK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반사 이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신다라면 뭐 LS세미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모니터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과거에 뭐 OLED 관련한 어떤 장비 쪽이었더라면 최근에 그런 거에다가 그 배터리 관련된 장비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 이런 관련해가지고의 그 사업 부분이 상당히 성장되고 있고 매출 비중이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에서 상당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종목들도 좀 전망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뭐 좀 픽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선택을 한 것은 삼성 SDS를 선택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IT 하드웨어, IT 뭐 이런 쪽을 얘기하다가 삼성 SDS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삼성 관련돼서의 어떤 물류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그 수익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하고 재무구조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이죠. 네. 삼성 SDS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한 4조 원이 넘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네. 그럼 현금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로봇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 SDS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블록체인, AI 이런 부분들이 로봇 산업에 가장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상당히 저는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주가 수준도 여전히 저평가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12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난번 저점이 12만 7천 5백 원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구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삼성 SDS였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고 머선일구 함께 하신 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